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전화상으로는 목소리를 분간하기 어렵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방준혁 기자입니다. 군대 간 아들을 둔 5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아들이 시비를 걸어 흉기로 찌른 뒤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과 동료 용사의 이름을 대며 돈을 붙이라고 요구합니다. 어머니께서 속해속해 합의를 해주고 금방 병원으로 보내주는데 급기야 아들이라면서 바꿔주는데 생일을 묻자 정확하게 맞춥니다. 한 번만 꼭 살려줘, 엄마. 아까 그러니까 살려주는데 생일을 불러보라고. 10월 4일. A씨가 쉽게 믿지 않자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남성. 알고 보니 아들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었는데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침착하게 녹음을 하며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A씨의 경우엔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1965억 원. 대출을 빙자하거나 A씨 사례처럼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상대가 개인정보까지 알고 있어 당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화번호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절차를.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싱 차단 앱을 깔고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112에 신고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신입사원 교육에 사칙까지 만들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주택만 428채에 이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구옥 빌라는 매물 확보 시 특정 요일 전까지 업데이트. 근무 시 중요 사항 등이 상세히 적힌 사칙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의 총책 A씨와 간부 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등을 포함하면 검거된 인원만 총 119명. 이 중 6명은 구속됐습니다. 유사 범행으로 이미 구속된 총책 A씨와 간부 등 6명에게는 범죄 집단 활동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년 5월부터 22년 8월 사이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하여 그중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은 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조직을 세운 뒤 사장, 부장 등의 지휘체계와 사칙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당이 설립한 업체의 사무실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카페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중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 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한편 명의대여자 한 명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문승욱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항에서 선박의 연료로 쓰이는 해상유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판매 업자들을 협박할 약점을 잡기 위해 부산항 근처 고층 빌딩을 임차한 뒤 판매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이은 기자입니다.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일부는 몸싸움도 벌입니다.
이봐!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거된 남성들은 조폭 등으로 50대 총책과 함께 부산항 4-5부두 일대에서 해상류 판매업자와 선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해상류를 공급하고 남은 기름, 이른바 뒷기름을 몰래 팔지 않았냐는 협박입니다. 협박 과정에서 선박에 직접 올라가 기름 공급 호스를 밟기도 했고, 심지어 부산항 인근 고층 빌딩을 임차해 감시도 했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고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카메라, 망원경 등을 사용하여 해상류를 이적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모습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업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시비에 휘말리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넸습니다. 신고하면은 또 신고 한 대대만 또 그 독보적으로 얘들이 또 지키고 서 있거든요. 그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3억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 중 일부는 뜯어낸 돈으로 마약을 매입해 투약하거나 유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건강한 일당 21명 중 12명을 구속하는 한편 유사한 조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